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소 고발은 앞으로 대부분 경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은 경찰, 검찰에 따로따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에서만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거나 기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해도 검찰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 입장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검찰에 다시 물려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안이 확정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할 경우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일은 없어집니다. 경찰과 검찰에 중복해서 불려가 조사를 받을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생깁니다. 자신이 고소고발했거나 피해자인 사건을 경찰이 종결했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을 할 경우 검찰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는 걸 고지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정부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고소고발을 경찰에 직접 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